팀장님,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길게 보면 여전히 뭐 지금 상승 흐름이 뭐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앞으로의 얘기는 많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지만 다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추세가 없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루 종일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예, 오늘은 중국 때문에 그래도 시세가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건가요? 뭐 그것도 좀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서 상승보다는 상승 추세로 확대하기보다는 일단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보이고 있는 게 네, 가장 좀큰 특징이라고. 막혀있죠, 네. 지수가.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대부분 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 대체로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뚫고 올라가 주려면 결국은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 자체가 빨라지면서 우리나라 기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가 줘야 되는데, 네. 기업이익 추정치 자체가 최근 들어서 11월 말 이후부터 대체적으로 좀 둔화되는, 이게 증가율 자체가 둔화되는, 뭐 증가는 하고는 있지만 그 흐름이 좀 보이고 있어서 일단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상승과 하락이 되게 큰 하루하루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보면 저점이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보합으로 바뀌었다가 뭐 이런 식의 움직임.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아니라 미국 증시도 그래요. 미국 증시도 거의 뭐 S&P 500이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뭐 1%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또 마이너스를 가다가 또 상승으로 또 그 상승폭을 확대하는 등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거죠. 장중 변동성이 장중 변동성도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이고 그러는 와중에 특별한 종목들, 이게 이슈가 부각됐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S&P 500에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편입을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장 마감 후에 S&P 쪽에서 이제 그 편출입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리츠 유사 AIV 같은 경우를 그 S&P 500에서 빼고 S&P 500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형주 중심인 S&P 100에 테슬라가 들어가는 대신에 에너지 업종 옥시덴탈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다우 30 종목 편출입을 할때 그런 논란들이 많잖아요. 아, 산업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과거에 뭐 엑슨모빌이 시가총액 1위였었는데 에너지 업종이 그러다가 점점 바뀌어 밑으로 가면서 내려가고, 금융주가 갔다가 금융주에서 지금 이제 뭐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바뀌었다가 뭐 이런 식의 산업의 흐름이 바뀌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대형주 S&P 100주식으로 100지수 쪽으로 테슬라, 전기차 업종들이 들어간다. 대신에 전통 에너지 업종이 빠진다. 이거는 큰 산업의 변화 아닐까? 그래서 어제 보면 전기차 업종들도 올라간 것 때문에 중국은 좀 위아래로 흔들렸지만, 중국 전기차들은 태양광 업체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신재생 에너지들이. 그러니까 친환경 쪽으로 이제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군요. 그렇죠. 이제 뭐 그런 식의 이제 산업의 변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와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그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이슈가 일단은 미국에 생겼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또 그쪽으로 매수하거나 뭐 이런 식의 움직임.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는 1% 가까이 하락을 하거나 뭐 대체적으로 뭐 움직임은 좀 보이긴 했었지만, 시장 자체를 볼 때는 그거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수가 움직이기보다는 이슈가 있는 종목 쪽으로 지금 매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야 어제 갑자기 또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니켈 확보하는 것 때문에 협상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치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앨런 머스크가 4분기 때 우리 어마어마하게 팔았어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식의 움직임, 뭐 그런 이슈. 그다음에 뭐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 무인 전기차 뭐 발표 딱 하면서 뭐 튀어 올라가고, 뭐 거기다가 애플도 전기차 나온다면서요. 애플도 전기차 예, 애플도 전기차 나온다며. 만들고. 이게 전기차 업종들이 막 생기다 보면 탄소 배출권 수익이 크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실적 부진 이슈가 지난주 주말에 좀 나오긴 했는데, 어제 영향은 크진 않았어요. 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 영향이 좀 받았으면 조정을 볼 수도 있었는데 그게 없이 이제 다른 이슈로 해서 네. 반등을 준 거 보면 그거는 이미 다 알고 있고 그건 나중에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실적 좋은 것도 사실 팀장님이 가장 먼저 저한테 말씀을 여기 이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주셨지만 탄소 배출권의 수익이 컸다라는 점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테슬라도 친환경 쪽에 종목으로 포함을 시키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네. 이제 저거죠. EU가 그쪽을 이제 좀 강화시키면서 이번에 사실은 지난 10월 달에 이제 자동차 판매 거기에서 이제 전기차 중심으로 해서 판매량이 훨씬 더 그쵸. 압도적으로 예. 늘어났다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규제들이 이제 하나둘씩 그러니까 폭스바겐이나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탄소 배출권 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있고 뭐 GM 같은 경우도 이제 SUV 그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탄소 배출권 지금 사고 있는 데가 크라이슬러. 크라이슬러가 올해 연말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산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일단 전기차 업종들 같은 게 전기차는 여기저기서 만들어내고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녹아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그러면은 연말 동안은 그러니까 지수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 시장의 중심이 됐던 대형주가 올라가기 쉽지 않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코스닥이나 그러니까 시총에 영향을 그러니까 그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종목들에 대한 강세를 얘기하는 어떤 전망들을 따라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뭐 어떤 대형주로 이제 매기가 몰릴 수도 있죠. 다시. 왜 그러냐면 네. 어저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많이 팔았지만 자동차 부품하고 IT 쪽. 반도체 네. IT도 매도를 했는데 반도체는 샀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지수가 견고했었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방향성을 잡고 대형주로 살 거냐 아니면 잠시 한 발 물러설 거냐 이게 관건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지수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이제 뭐 FOMC도 있고 추가 부양책도 있고 노딜 브렉시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이제부터는 네.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화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